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back. 자, 상황 영어 회화. 곳곳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도 바로 줄줄이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모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느낌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Ready? Here we go. 자, 여러분 30초 도전했더니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가 일찍 나간다, 일을 쪼, 그 다음에 물러설 퇴에서 조퇴하잖아요. 근데 이 조퇴란 단어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본 일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조퇴도 될까요? 왜죠? 그랬더니 정말 몸이 참 안 좋고 심한 두통이 있어서 그랬더니 빨리 가서 쉬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약을 먹으란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매 줄마다 아주 중요한 패턴들이 나오니까 그 중에 딱 한 가지, 여섯 줄 중에 딱 한 가지만 잡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number one, 도전! 오늘 조퇴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키 센텐스이기도 합니다. 자, 도전해보세요. 딩동댕. 괜찮을까요가요? 영어로 is it. 그것이 입니까가 is를 맨 앞에 쓰면 물어보는 거예요. Is it? 그것이 입니까? Okay. 이거 발음 okay 아니에요. O-U-K-E예요. 해보세요. Is it okay? 그 뒤에 if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때는 이렇게 만일 내가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is it okay? 괜찮을까요? 만일 내가 if I 조퇴가 떠나는 거죠. 어디를요? 직장을 갔다가 잠시 오늘 일찍 나가는 거잖아요. 나간다는 뜻을 영어로 우리 보통 go라고 알기 쉽지만 go보다 영어에서는 leave란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go는 무엇을 하러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식의 느낌이 더 강하고요. 있던 장소에서 그곳을 떠난다라는 느낌으로 leave가 많이 쓰인다는 거 발상 전환 한번 하세요. 그래서 if I leave 길게 하셔야 돼요. 예, 해보세요. leave 영어에서 ea가 연달아 나오면 발음이 eve가 되죠. e 이런 발음이 됩니다. so 해보세요. leave 떠나다. so is it okay 빨리 하면 is it okay처럼 들려요. is it okay?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오늘 일찍 가도, 다시 말하면 떠나도란 얘기니까 조퇴도 될까요? 라는 뜻으로 진짜 가장 99% 이 표현이 제일 많이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Early, early. 됐습니다. Number two. 왜 그런지 말해 줄래요? 보통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좀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연달아 가겠지만 상황을 한번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유가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딩동댕. 뭐뭐 해줄 수 있어요? Can you? 그 다음에 tell me, 나한테 말해 줄 수 있나요? 쉽죠? 해보세요. Can you tell me? 이거 can you, tell me 이렇게 하지 마시고 can you? Can you처럼 들려요. Can you? Tell me. 이것도 tell 이게 아니고 tell me 해보세요. Tell me. 말해줘. 동작과 함께. Tell me. So can you tell me why? 거기까지만 쓰셔도 돼요. 이유가 영어로 why예요.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왜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Can you tell me why?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세 번째. 몸이 안 좋고 심한 두통이 있어서요. 좀 긴 것 같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몸이 안 좋다란 표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이 표현이 제일 많이 쓰여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 표현 영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일상 회화 미드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몸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도전! 딩동댕 맞습니다. 두통이 있다는 옛날에 했었고요.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 받는 그런 과정에 나왔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제 기억에. 자, 어쨌든 예, 몸이 안 좋다는 표현을 영어로는요. I'm not feeling.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이 well. 물론 그렇게 I'm not feeling을 갖다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로 봐도 되지만 이게 지금 몸의 상태가 well. 적절하게 잘 돌아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I'm not feeling well. 물론 몸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 말은 예, 정상적으로 잘 몸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몸이 안 좋다는 표현으로 I don't feel well. I'm not feeling well. 진짜 많이 써요. Feel well. 앞에 not 있고요. 따라해보세요. I'm not feeling well. 아, 너무 힘차게 했나요? I'm not feeling well. 아시겠죠? And 그리고요. I have a headache. 그 써있기는 head, 아체로 써있잖아. 근데 아체 아니고 ache예요. A-C-H-E로 끝나면 전부 통증이란 뜻이고요. head니까 머리에 통증이 왔다. 해보세요. headache. headache. 됐죠? 그래서 I have a headache인데 심각한 거니까 severe. 이거 써있기는 S-E-V-E-R이니까 severe 처음 써있지만 아니고 severe. V 액센트 있어요. 보세요. severe. 심각한, terrible 이런 뜻이에요. It's terrible headache or we can say severe headache. Oh, I have a severe headache and I'm not feeling well right now. 근데 당연히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돼! 이러겠어요? 아프다는데 빨리 가서 쉬라고 그러겠죠? 자, 네 번째. 집에 가서 좀 쉬어요. 딩동댕. 우리도 가서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어에서도 go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go and 동사를 많이 써요. 예, go and take a rest. 우선 제가 get을 써드렸죠? 예, go and get some rest. 좋습니다. 그래서 get을 쓰셔도 되고 take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go and get some rest예요. 가서 좀 쉬어 이런 뜻이에요. 해보세요. go and get some rest. 그런데 거기에 집에라는 단어를 쓰고 싶죠. 그래서 home는 가정이란 뜻도 있고요. 집으로 혹은 집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앞에 to home 네,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go home. 이것도 home 아니고 home이에요. home. go home. go home and get some rest. 자, 시작. Go home and get some rest.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우스워 보이지만 이거 따라하시는 분들이 기억이 오래 남으세요. 해보세요. Go home and get some rest.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고맙습니다. 그럴게요. Thank you. 그렇게 하겠다. I will. 아시겠죠? 두 개 쉽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I will. 발음이 I, IL 아니에요. 절대로. I, 그 다음에 입술 내밀고 will. Thank you. I will.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약 먹으라는 거 이야기하겠죠. 자, 걱정되니까 약 먹고 푹 쉬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전해 보세요. 약 먹다. 딩동댕. 자, 여기서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네, 웬만큼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분명히 이 단어를 eat로 쓰기 쉬운데 eat로 쓰시면 약이 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된 식사로.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100% eat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통계가 있어요.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친 제 그 원어민 교사 친구들이 예전부터 예, 몇십 년 전부터 저한테 항상 왜 한국 사람들은 eat medicine이라고 그래?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준 적이 있어서 통계 자료가 분명히 아주 많습니다. 이거 예, 실수하기 쉽고요. 해보세요. take. 그러니까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가져오는 거 있죠. 그게 take예요. 그러니까 약은 매번마다 먹기도 싫죠.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서 먹는다. 해보세요. take.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약인지 모르지만의 뜻으로 어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some이에요. 이때는 많이 먹으란 뜻이 아니고 take some 어떤 약이든 먹어 이런 뜻으로 해보세요. take some medicine. take some medicine. 아시겠죠? 약 좀 먹어 이런 얘기죠. 역시란 얘기니까 맨 끝에 T-O-O 이거는 역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쉬기도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약도 충분히 먹어라 라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따라해보세요. Take some medicine too.
좋습니다. 자, 그러면 today's key sentence.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예,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뭐뭐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Is it okay?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제가 일찍 그렇게 나가도 조퇴해도 될까요? 오늘이면 today. 따라해 보세요. Today. 꼭 today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Today처럼 하셔도 돼요. 해 보세요. Today. 아시겠죠? 어, 저 내일 일찍 조퇴해도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마중 나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든가. 자, 해보세요. Tomorrow만 붙이면 돼요.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morrow?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morrow? 간단하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런 것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질문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해드립니다. 병가 내도 될까요? 병가라는 것은 아파서 하루 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매번마다 아파서 쉬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병가를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take를 씁니다. Is it okay if I take? 그 다음에 병가니까 a sick day죠. 아픈 날 제가 딱 해드렸죠. Is it okay if I take a sick day? 제가 병가를, 그러니까 아픈 날을 하루 잡아도 될까요? Is it okay if I take a sick day? 아시겠죠? 아니면 use a sick day? 연차 중에 병가 낼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use, 사용하다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 정리할게요. 갑니다. 자, 알고 계신 것처럼 네, 전체 대화 내용을 우리말 해드리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Repeat after me at least 4 times. 네 번 정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Number one. 오늘 조퇴해도 될까요?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오늘 조퇴해도 괜찮을까요?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왜 그런지 말해 줄래요? Can you tell me why? So, can you tell me why? 왜 그런지 말해 줄래요? Can you tell me why? Can you tell me why? 몸이 안 좋고 두통이 심하게 있어요. 몸이 안 좋고 심한 두통이 있어요. I'm not feeling well and I have a severe headache. I'm not feeling well and I have a severe headache. 몸이 안 좋고 심한 두통이 있어요. I'm not feeling well and I have a severe headache. I'm not feeling well and I have a severe headache. Okay. 집에 가서 좀 쉬어요. 집에 가서 좀 쉬어요. 이거 할 때 여러분 동작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With action, okay? Gesture. 이거 함께 이렇게 gesture 갖고 하시면 that stays in your brain forever. 아주 머릿속에 쭉 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 Go home. Hey, go home and get some rest. Go home and get some rest. 집에 가서 좀 쉬어요. 집에 가서 좀 쉬어요. 이거 할 때 딱 머릿속에서 go home and get some rest. Go home and get some rest. 그래서 발음이 get some rest 이렇게 하시면 예, 안 들려요. Get some rest 할 때 그러니까 get 이 트 발음이 거의 안 들리죠. 100% 이렇게 들려요. Get some rest 하지 get some rest 하는 원어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해보세요. Get some rest. 아시겠죠? 그랬더니 뭐라 해요? 고마워요. 그럴게요. Thank you. I will. Thank you. I will. Thank you. I will. 고마워요. 그럴게요. Thank you. I will. Thank you. I will.
약도 먹고요. Take some medicine too. 생긴 거는 medicine 이렇게 써 있지만 medicine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medicine. medicine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약을 먹으면 쓰잖아요. 그죠? medicine. many medicine. 아시겠죠? 보세요. medicine. medicine 이렇게 안 들린다고요. 보세요. medicine. medicine. Take some medicine too. 약도 먹고요. Take some medicine too. Take some medicine too. 좋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오늘 조퇴해도 괜찮을까요?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왜 그런지 말해 줄래요? Can you tell me why? 아, 몸이 안 좋고 두통이 있어서요. 심한 두통이 있어서요. I'm not feeling well and I have a severe headache. 집에 가서 좀 쉬어요. Go home and get some rest. 아, 고마워요. 그러려고요. Thank you. I will. 약도 먹고요. Take some medicine to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갑니다. We're gonna check out the whole dialogue in English. Focus and repeat after me. Or you can put yourself in that situation. 그 상황에 본인을 딱 떨구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뭐를 해야 되겠지? 뭐라고 해야 될까? What am I supposed to say? 그쵸?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 상황을 떠올리면서 맨 처음에 조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해놓고 이거를 이야기할 때 여기를 이렇게 보고 한 줄 한 줄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들어가면 그냥 쭉 저도 머릿속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Ready? Here we go. So, is it okay if I leave early today? Can you tell me why? The reason is, that means I'm not feeling well and I have a severe headache. Oh my gosh. Go home and get some rest. Thank you. I will. Take some medicine too. 보세요. 이렇게 머릿속에 장면을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반복해 보세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Okay?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